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굴뚝 위의 흰 연기처럼 그 젊은 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민, 우리들의 피리 부는 소년. 그러나 1986년 안성기, 이미숙이 주연한 영화 겨울나그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안성기의 내레이션 뒤에 깔리는 가곡은 슈베르트의 보리수인데요. 가수 신승훈은 이 영화를 보다가 신곡에 성악곡을 활용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한 신승훈은 다음에 내놓은 곡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더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베토벤의 가곡을 도입부에 넣어 대중가요와 클래식의 크로스오버로도 화제를 모았던 이 곡은 앨범 시장을 휩쓸게 되죠. 이문세, 최성수, 변희섭을 거쳐 신승훈에 이르러서 한국의 발라드 음악은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보통 발라드 음악으로는 열혈 팬들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신승훈은 서태지와 아이들 못지않은 강력한 팬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발라드의 황태자라는 별명도 얻게 되죠. 인기 가수 이미지가 워낙 강한 탓에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히트곡을 자신이 직접 만든다는 점이 덜 알려졌다는 거죠. 갑자기 테이블들 오빠 이 사람 노래 좀 들어봐. 들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부터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는 속도 딱 봤는데 유재하 작사, 유재하 작곡, 유재하 노래. 그 세 단어가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싱어송라이터가 내 길인 것 같다. 가수가 되기 전부터 나는 11월 1일 날 유재하 선배님 그날에서 나는 계속 신승훈 작사, 신승훈 작곡, 신승훈 노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싱어송라이터의 계보를 좀 저도 계속 잊고 싶은 생각에서 선배 가수 유재하의 기일인 11월 1일에 데뷔했을 만큼 싱어송라이터가 되려는 그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그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준 곡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는데요. 그래서 신승훈은 다른 어떤 곡보다 이 곡을 잊을 수 없다고 하네요. 수많은 히트작을 낸 싱어송라이터 신승훈의 유행가를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사랑해서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 마 어제는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임진모였습니다.